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선왕조 실력 검색어 치면 이런 게 진짜 다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오. 주로 어떤 단어들을 많이들 검색을 하세요? 간통 말고 아니 아 왠지 간통 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니 진짜 새로운 정보여서 이게 검색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오나요? 초기 화면에 보면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네. 이순신 많이 나왔고 네 세종대왕도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고물선 코끼리?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코끼리 네. 예전에 무슨 태종 때 코끼리를 그렇죠. 선물 받았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네. 뭐 섬으로 유배보냈다. 그렇죠. 그래서 코끼리 뭐 이런 단어도 나오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익숙한 인물이나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많이 검색을 하시나 보다. 네. 그거를 이제 현대어로 설명을 해줘요? 아니면 실록 그대로 나와요? 번역문도 있고 네. 실록 원문도 있고 이미지라고 그래서 이미지도 있어요. 네, 네. 실록 원본을 사진 찍어놓은 것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용하네요. 사극이 나오면 네. 거기에 관련된 인물 검색 순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구나. 한 번쯤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새로운 사실. 아마 네. 이거 네. 방송 나가면 네. 국사편찬위 간통. 아니, 간통만 검색하지 많이, 마시고. 많이 검색하실 것 같아요. 네, 이 국사편찬위원회의 네. 그 서비스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조선왕조실록뿐 아니라 네. 고려사 조류부터 해가지고 삼국사기 삼유사. 정말 많은 자료들의 원문과 번역문이 거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실록은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네. 정말 재밌는 이야기책 읽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네. 조금만 참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네, 네 한번 들어가셔서 네. 검색하시고 한번 재밌게 읽어보시는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접속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